성종실로 49권 성종 5년 11월 13일 갑자 8번째 기사 1474년 명성화 10년 이조의 잔재 하기를 효자와 신손으로 보상받지 못한 자를 후정에 개품하라 하였다. 신손은 조부모를 받들어 모시는 손자를 말한다. 성종실로 49권 성종 5년 11월 13일 갑자 9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로 49권 성종 5년 11월 13일 갑자 10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로 49권 성종 5년 11월 14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로 49권 성종 5년 11월 14일 을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로 49권 성종 5년 11월 14일 을축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대흥의 죄수인 중 육선이 도망 중에 있는 백정 김승로 두 탑이 조산과 더불어 행인 조을생과 중두 사람을 협박해 죽이고 의복, 말, 잔물을 약탈한 죄와 예산의 죄수 양인 김어질동이 중 육선과 더불어 안심암을 협박하여 강도질한 죄는 모두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하니 도망 중에 있는 자는 찾아 잡아서 참할 것이며 처자는 수교에 의하여 있는 곳의 관노비에 붙이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로 49권 성종 5년 11월 14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로 49권 성종 5년 11월 14일 을축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로 49권 성종 5년 11월 14일 을축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로 49권 성종 5년 11월 1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받다. 성종실로 49권 성종 5년 11월 15일 무병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서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신숙주가 아뢰기를 어제 통사를 보고 특송 외이에게 묻게 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통신하고자 하는데 삼포에 항구적으로 거주하는 외인으로 데리고 갈 만한 자가 있느냐라고 한즉 대답하기를 일찍이 왕래할 길을 아는 자가 있는데 장차 도주에게 고하겠다고 하기에 통사가 말하기를 지금 바로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후일에 통신하려고 하여 묻는 것이다고 하니 특송 외가 말하기를 더군데 일본 대내전이 본토로 돌아가고자 하여 소관 병선 380척을 모아 경강에 머물렀는데 국왕이 사람을 보내어 배를 빼앗고 그 군사를 다 죽였으며 인하여 대내전과 전산전 등을 산사에 가두었는데 병난이 진정되지 않았다고 하니 모름지기 자세한 소식을 들어야 보낼 수 있다 하였는데 그 말은 국왕의 사신에게서 전해 들은 듯합니다 하였다. 특송 외는 일본 국왕이나 대마 도주가 특별히 보내는 사자, 별차 외라고도 하였다. 성종실로 49권 성종 5년 11월 15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선장전에 나아가 종친 월성수 이거 등 3인과 생원 홍한충 등 4인에게 글을 강하게 하였다. 원상 경연 당상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성종실로 49권 성종 5년 11월 15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조실로 49권 성종 5년 11월 15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로 49권 성종 5년 11월 15일 병인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로 49권 성종 5년 11월 1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로 49권 성종 5년 11월 16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로 49권 성종 5년 11월 16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병안도 절도사 하숙부에게 유시하기를 성절사와 주문사가 돌아올 적에 갑사 정병의 인마 가운데 장관 한자 100명을 더 뽑아서 그들을 맞이해 오게 하고 또 강변의 여러 진으로 하여금 군사를 정돈하여 기다리게 하며 만약 성식이 있거든 우후나 수령으로 하여금 제진의 군사를 거느리고 강을 건너가서 구원하게 하며 만일 적세가 긴급하거든 경이 친히 가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로 49권 성종 5년 11월 16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서 강하다가 사입이 부태후의 뜻을 받아 풍태후를 모함하는 대목에 이르자 임금이 묻기를 이는 사입의 간사한 것인가 하니 검토관 정지가 대답하기를 사입이 부태후의
태후의 뜻을 받은 것입니다. 하고 좌승기 이긋기가 아뢰기를 사입이 어찌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마는 당시에 부태후의 위세가 두렵기 때문에 사입이 비위를 맞추느라고 거짓으로 아랜 것입니다. 대저 소인은 남의 비위를 맞추기를 좋아하고 고든 말을 아니하기 때문에 임금이 만약 순종하는 말을 잘 살피면 소인을 분별하기가 어렵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였다. 사입은 중국 한나라 예제 때 장류가 풍태후가 부태후를 저주하였다고 무고하였는데 사입이 이를 취조하면서 후에 봉해지기를 바라고 풍태후를 자살하게 하였다. 사입은 중태복에 올랐다가 예제가 죽은 후에 공광의 상주에 의하여 면직되었다. 성종실록 49권 성종5년 11월 17일 무제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49권 성종5년 11월 17일 무제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9권 성종5년 11월 17일 무제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9권 성종5년 11월 17일 무제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9권 성종5년 11월 17일 무제인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9권 성종5년 11월 1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49권 성종5년 11월 18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신숙주가 아뢰기를 신은 덕근대 새를 거둘 때 모미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봤는데 셈이 일섬에 혹은 모미를 다섯 오 여섯 5, 6대씩을 거두고 혹은 한 말을 거두어 많고 적음이 고르지 아니하므로 근자의 음악에 법을 세워 모미를 함부로 거두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 관리가 법을 두려워하여 상납할 즈음에 모미를 거두지 않게 되니 서리가 채워서 바치지 못하여 가산을 탕진하고 화가 일족에게 미치며 조졸도 그 해를 입습니다. 미멸은 돼질하는 데에 따라 곧 축이 나는데 하물며 먼 길에 운반하는 나머지 비록 도용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어찌 축이 나지 아니하겠습니까? 경창에 바칠 때는 창리가 수납한 뒤에 축이 날 것을 염려하여 반드시 모미를 거두니 세리와 조졸이 원망의 진실로 여기에 비롯됩니다. 조정조에서 세리가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것은 남는 이익이 있기 때문인데 이제는 좋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매우 괴로워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저 세리들이 어찌 모두 도용하여 매양 부족하게 한 것이겠습니까? 생각한데 반드시 법이 엄하여 모미를 거두지 아니한 때문입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예전에 10마를 한국으로 하고 모미 7대를 거두었으니 청컨대 이제부터 법을 마련하여 역시 한국에 모미 7대를 거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 때에 모미법이 있었는가 하자 신숙주가 말하기를 법은 없었으나 다만 넉넉하게 세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 폐단이 없었습니다. 또 호조에서 3년마다 뇌, 말, 곡을 고쳐 만들어서 각도의 계수관에게 나누어 보내어 소속된 여러 고을로 하여금 법에 맞춰 만들게 하였는데 크고 작음이 같지 아니합니다. 신은 청컨대 수혜자를 만들어서 각도의 계수관에게 나누어 보내어 크고 작음과 깊고 얕음을 헤아려서 두 곡을 만들게 하고 또 감사로 하여금 순행하여 검찰하게 하면 거의 고르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각 고을에서 법에 맞춰 만들었는데 크고 작음이 같지 아니하면 무엇 때문인가? 아니 영사 윤자원이 말하기를 각 고을의 목공이 정밀하게 만들지 못하여 착오를 이루는 것이 많으니 율, 도, 양, 형을 갖게 함은 제왕의 큰 일입니다. 이제 경중의 두 곡은 감찰과 평시서에 관하니 크고 작음을 살펴서 낙인하여 쓰는데 외방은 비록 감사로 하여금 순행하여 살피게 하였으나 친히 살피는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관부의 두 곡도 오히려 같지 아니한데 하물며 민가이겠습니까? 하고 신숙주가 말하기를 청량의 제도는 모두 광종척의 수에 근본하였기 때문에 신이 그 근원을 바로잡고자 하여 수혜자를 주조하여 보내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한참 뒤에 말하기를 전례를 상고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모미는 환상 세 곡의 이식미인데 각 고을의 창고에서 환상할 때 말이 축나거나 창고에서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모미라는 명목으로 10분의 1을 첨가하여 받았으며 세 곡도 이에 준하였었다.
조절은 조운선을 그려 조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조군 수부를 말한다. 계수관은 서울에서 각도에 이르는 본 가도에 연재하고 도의 경계에 해당하는 곳의 수령이다. 율은 음악의 육률과 육려인 12율. 육률은 양승에 따른 태주, 고선, 황종, 이칭, 무역, 유빈이고 육려는 음성에 따른 대려, 중려, 남려, 응종, 임종, 협종을 말하며 도량형의 기본이 된다. 도는 길이고 양은 부피이고 형은 무게이며 평시선은 시장의 점포, 도량형, 물가에 관한 질서와 상인 보유에 관한 사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성종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18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예문관 수찬 이명숭 등 2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18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신자치의 장모 막생과 아내 숙비를 충청도 진천으로 배소를 옮기게 하였다. 성종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18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여 하기를 금지부정 이광근이 승호나니 쌀콩 아우르 열성 명주 내필 면자 2권 면화 6건 면포 열필 기름 꿀각세 마를 하사라 하였다. 성조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18일 기사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18일 기사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18일 기사 8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19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19일 경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19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19일 경호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영암북도 절도사 어유소의 계본에 의가해 아뢰기를 불용의 옥년모는 토지가 메마른 데다가 해마다 실농하여 방어가 허술하니 장래가 염려스럽습니다. 보의 서쪽 10여리에 최달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흙이 두터워서 경작할 만한 땅이 있고 또 불용 경성의 정로의 요충에 당하니 청컨대 여기로 옮기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19일 경호 다섯 번째 기사 이조에 선지하여 성공감 감력관을 혁파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19일 경호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0일 신리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0일 신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0일 신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0일 신리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0일 신리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1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1일 임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1일 임신 세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이봉이 아뢰기를 원주 사람 조태의 딸 조씨는 나이 27세에 생원 조중랑에게 시집가서 시부모 모시기를 매우 조심스럽게 하였으나 반년이 못되어 조중량이 병에 걸리자 조씨의 집에서 요사한 말에 혹하여 조씨를 그본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중량이 병이 위독하자 조씨가 듣고 가니 조중량이 이미 죽어 염을 하였는데 조씨가 손수 스스로 염을 풀고 일주야를 시체를 안고 있으면서 그 냄새가 더러워 가까이 할수 없는데도 조씨가 놓지 아니하고 음식을 입에 넣지 아니하며 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아니한 것이 무릇 15일이 되었어야 본가에 돌아왔습니다. 그 아비가 말하기를 너는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생활을 개척을 해주겠다고 하니 조씨는 그 아비가 팔자를 고쳐주려고 하는 것임을 짐작하고 가만히 지난 사람에게 말하기를 부부의 의는 한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고치지 아니하는 것인데 이제 남편이 이미 죽었으니 내가 어찌 홀로 살겠는가. 그러나 바로 죽어서 같이 묻히지 못한 것은 나의 늙은 아버지가 장차 경흥의 교수로 부임하는데
흑발 노모가 역시 집에 계시기 때문에 억지로 기어와서 죽기 전에 하직이나 하고 싶다고 하였고 먹지 아니한 지가 15일이었습니다. 그 어미가 미움을 가지고 억지로 먹게 하여도 조시가 마시는 것이 목에 내려가지 아니하였고 친한 이에게 이르기를 나는 남편 곁에 바로 죽지 아니한 것이 한스러운데 차마 다시 구자스럽게 목숨을 연장하겠는가 하였습니다. 그 아비가 그 어미에게 말하기를 금년 6월 19일은 곧 국상 졸곡 날이라 하자 조씨가 묻기를 무엇을 졸곡이라 합니까? 하며 조태가 말하기를 무릇 상사의 장사로부터 우제를 마치는데 이르면 졸곡제를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조씨가 이날이 길일입니까? 하니 조태가 조정에서 반드시 길이를 골라서 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조씨가 그렇게 알고서 그날에 사협을 내어놓고 그 부모에게 고하기를 저는 따라 죽지 못했을 뿐인데 다시 섬길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아무천으로 아버지 옷을 만들고 아무 배로 어머니 옷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그대로 통곡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어미는 조씨가 항상 먹지 아니하고 야유이고 약하다고 하여 여종으로 하여금 곁에서 보호하게 하였는데 이날 조씨가 목욕하고 좋은 옷을 입고 말소리가 똑똑하여 평상시와 같았으며 밤에 이르러 여종에게 이르기를 밤에 혹시 도둑이 염려가 있으니 너가 마땅히 밖에서 잠에서 지키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날이 밝자 그 어미가 문을 열어보니 예사로 앉았으므로 처음에는 그가 죽은 줄을 생각지 않고 이르기를 부부로서 누가 사별하는 자가 없겠느냐 어찌하여 스스로 괴로워하기를 일처럼 많느냐 하고 느지막해서 다시 부르면서 본즉 벌써 가는 배로 목을 메었는데 조중랑의 혼서와 생시에 보던 책 두어 권을 안고 죽었으므로 그집 사람들이 놀라고 슬퍼하며 혼서와 책을 함께 염하에 장사하였습니다. 하고 여자에서 여기에 의가에 아뢰기를 조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절개를 세웠으니 진실로 중도는 아니나 사생이 또한 크며 그 말한 바가 또한 야박한 풍속을 일으켜 세우기에 족하니 청컨대 소재한 고우로 하여금 취재하고 문녀에 정표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의 원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성 홍륜성이 의논하기를 절인은 풍속과 교회에 큰게 관계되는데 조씨의 일은 근례에 드기 드무니 계목대로 포장하여 풍속을 장려할 것입니다. 요즘 서울 안에 김기의 딸은 남편이 죽은 뒤 역시 조씨의 죽은 절개와 같이 하였는데 이는 비록 모두 중도는 아닐지라도 남편이 죽자 다시 시가는 박악한 무리에 비하면 같이 말할 수 없습니다. 예조로 하여금 모두 획실하여 포장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졸곡은 사무가 지난 뒤에 지내는 제사이다. 사람이 죽은 지석달 만에 오는 첫 정일이나 해일을 가려서 지냈다. 우제는 상지의 때에 장사를 지내고 곧 지내는 제사이다. 초우, 제우, 사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사협은 자기 물건을 간직하는 상자를 말한다. 중도는 중용의 도리이다. 성종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1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1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창녕부원군 조승문이 아뢰기를 신은 늙고 병든 나머지 뜻과 생각이 혼미하니 호조 겸 판서를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경은 큰일만 맡아 다스릴 뿐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1일 임진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갔다. 임금이 글을 읽다가 신도강의 대책에 이르러 묻기를 왕망이 위희와 풍위 두 족으로 하여금 경사에 이르지 못하게 한 것은 분리시키고자 함이었던가 하니 시강관 이맹현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동부승지 현석규가 말하기를 위희는 황제의 어머니이고 원후는 원제의 후인데 위희가 경사에 이르면 저들이 반드시 소원하게 되기 때문에 왕망이 끓인 것이었습니다 하니 이맹현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찬털한 자가 많으나 간사함이 왕망과 같은 자는 없습니다. 옛날에 옛사람의 시에 주공이 유언을 두려워하던 나를 일과 왕망이 하사에게 겸손하던 때에 당시 바로 죽었더라면 한평생의 참과 거짓을 누가 알았으랴 하였으니 만약 주공이 유언이 있을 때에 죽었고 왕망이 겸손할 때에 죽었더라면 후세에서 누가 능히 그 참되고 거짓됨을 분별하였겠습니까? 하였다. 현석규가 말하기를 이 시는 송나라의 왕계보가 지은 것입니다. 왕계보는 처음에 어질다고 이를 만하였는데 뒤에 청묘 법의 등의
법을 만들어 국정을 변하여 어지럽게 하자 그 간사이 비로소 나타났습니다. 선유가 이르기를 이 신은 왕 계보가 자기를 잃은 말이라고 하였으니 대저 이름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실정이 마침내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였다. 신도강은 호한 사람으로 왕망을 피하여 하서로 갔다. 왕망은 중국 전한 말기의 정치가이다. 자는 거군 한나라 왕식의 외척임을 이용하여 황의를 빼앗아 신을 건국하여 유학의 바탕을 둔 복고주의적 개혁을 간행하였으나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해 실패하고 제2-5년 만에 망했다. 유언은 근거가 없는 소문이다. 하사는 가장 낮은 벼슬이다. 왕계보는 왕안석을 말한다. 청묘법은 중국 송나라 때 왕안석의 신법의 하나이다. 민간의 고리를 없애고 정부의 세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매년 봄과 가을에 관해서 백성에게 2분의 쌀 변리로 논과 곡식을 구워주던 제도이다. 이 신법은 급격한 개혁과 번잡한 시행으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성조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1일 임신 7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추운 때를 당하였는데도 늘 따뜻하고 비가 오니 이는 반드시 사람의 잘못으로 재변을 부른 것이다. 예전에 못된 임금은 바른 말 듣기를 싫어하여 걸주 같은 이는 바른 말 하는 이를 죽이기까지 하였다. 너희들은 나의 과실을 듣는 것이 있거든 각각 진술하여 숨기지 말라 하니 시간간 이 맹현이 아뢰기를 이제 주상께서 백성의 일에 진념하시고 형혹을 단호하게 처결하시니 진실로 화기를 손상하여 재변을 부르는 과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혹 가운데 혹시 원통하고 억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원컨대 성상께서 다시 더 유념하소서. 또 경회로의 수리는 이 혹시만 추위를 당하여 이리 쉽게 성취되지 못할 것이므로 요즘 대관에서 모두 역사를 정지하기를 청하니 신의 생각도 역시 우선 이 일을 정지하여 봄날을 기다렸으면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회로는 이제 이미 연근하고 기여만 덥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만약 역사를 정지하면 반드시 기울어져 마땅히 백성을 사역하여 다시 고쳐 세우게 될 것이므로 곧 정지하지 못한 것이다 하니 이 맹현이 말하기를 이제 겨울이 아직 따뜻하니 만약 섣달에 이르러 반드시 크게 출 것입니다. 청컨대 이를 공효를 독촉해 추진시켜서 기화를 돕고 정지시키소서 하였다. 임금이 곧 동부승지 현석규에게 명하여 수리 도감을 로하여금 역사를 독촉하게 하였다. 현석규가 아뢰기를 이제 비록 말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전하께서 한번 비오고 변나는 것의 허물까지 감히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여 과실을 듣고자 하시니 신도 역시 감히 숨기지 아니하겠습니다. 무릇 외방에서 죄수를 월말에 신보하면 수령이 진실로 엄체할 수 없고 또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게 되는데 혹시 사분으로 인하여 수금한 것은 신보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간혹 억울함이 있으니 조정에서 만약 사람을 보내어 교찰하면 먼저 서로 통하여 가둔 사람을 석방하고 문서를 숨기기 때문에 쉽게 적발하지 못합니다. 요즘 최한정 등의 을 비밀히 보냈으나 추핵한 바가 많지 아니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신이 일찍이 지비가 되어 반당을 함부로 거느리는 패단을 아뢰었는데 무릇 외방에서 백성을 침해하는 것은 반당과 호강한 노예가 심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반당과 호강한 노예가 패단을 만드는 일을 수행이 감사에게 전보하고 감사가 심문하면 죄를 과할 것인데 요즘 한 사람도 심문함이 없으니 이는 수령의 잘못이다. 세상이 어찌 반당과 호강한 노예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패단을 만들게 하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0일 개요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0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동지사 이승소가 아뢰기를 일찍이 더근대 세종께서 여러 가지 사서를 다 인쇄하고자 했는데 사기와 전한서는 인쇄하였고 그 나머지 사서는 마치지 못하고 파하였기 때문에 사기와 전한서는 요즘 사대부들의 집에 들어있으나 그 나머지 여러 사서는 겨우 비각에만 간직하고 민간에는 없기 때문에 배우는 자가 볼수 없으니 청컨대 후한서 등 여러 사서를 간행하게 하소서 한 임금이 우승지 김영견에게 이르기를 요즘 무슨 주자를 써서 책을 인쇄하는가 하자. 대답하기를 갑인 을해 두 해에 주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쇄는 경호자보다 좋은 것이 없었는데
이용이 쓴 것이라 하여 이미 헐어버렸고 강희 아내에게 명하여 쓰게 해서 주자를 하였으니 얼회자가 이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김영견에게 명하여 여러 사슬을 인쇄하여 반포하게 하였다. 갑인은 세종 16년 1434년이고 을회는 세조 5년 1455년이다. 이용은 안평대군을 말한다. 성전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2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전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0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이조의 전지하여 제주 및 평안도 영안도 이 변경 여러 고을의 세공 생도를 면제하게 하였다. 세공 생도는 해마다 지방 장관이 수재를 선발하여 중앙에 올려보내는 공생을 말한다. 성교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23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로 49권 성종 5년 11월 23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일찍이 입직한 무사로 하여금 훈련을 받고 글을 읽어 매월 15일에 본조와 도총부에서 고강하게 하였으나 보상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게으른 패단이 없지 아니하니 청컨대 통인자는 별사 일을 약통인자는 일을 조통인자는 반을 주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통은 과거 강서과의 성적을 매기는 네 등급의 첫째이다. 그 다음인 보통 등급을 약, 그 다음인 열등을 조, 아주 하등으로 낙제를 부리라 하였다. 성조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3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3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4일 을해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4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 월중수 종성홍이 사람을 보내와 토삼루를 바쳤다. 성조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4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4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5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5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일본국 사신 정구 등 22인을 연회하였는데 종친인 월상군 이정 등과 의빈 정현조 등과 영의정 신숙주 등과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상관인 부관인에게 명하여 술잔을 올리게 하고 인하여 하교하기를 더컨대 너희 나라의 병란이 이미 거쳤다고 하므로 통신사를 보내고자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다만 선 왕조 때 보낸 사람이 중도에 배가 패물하여 도달하지 못하였으니 이로써 오래 통신하지 못하였으나 너희 나라의 병화가 완전히 그치기를 기다려서 보내겠다고 물건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의빈은 부마 도위 등과 같이 왕족의 신분이 아니면서 이와 통혼한 사람을 두루 일컬었다. 곧 임금이라 왕세자의 사위이다. 성조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6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6일 정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성조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6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6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7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유성이 귀성 분도에서 나와 손방으로 들어갔는데 꼬리의 길이가 한 길이고 모양은 병과 같았으며 조금 후에 북쪽에서 천둥하였다. 성조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7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관상감 재주가 아뢰기를 당초에 명과학을 설립할 때 제하직 둘, 훈도 둘, 생도 18을 설치하였는데 이제 설립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학업을 성취한 자가 적고 또 새로 소속될 자가 없어서 장차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제하직 둘을 도로 지리학에 소속시키고 검노의 그 전함 생도는 지리학 혼도로 옮겨 소속시키며 제하직 둘을 전례에 의하여 잡직을 더 설치하여 맹인을 모아 오로지 연업을 위임하고 사맹사계 취재하여 재수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명과학은
음양과 초시의 시험 과목이다. 명과학을 관상감의 한 분과로 설정하였다. 음양과 초시에 4명을 뽑았다. 금루는 관상감의 벼슬이다. 연읍은 학읍 수련이다. 사맹삭은 1월, 4월, 7월, 10월을 말한다. 성종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8일 기묘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8일 기묘 두 번째 기사 호조에서 전라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바닷가에 사는 백성들은 오두로지 해물을 채취하여 팔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비록 곡물을 면제할지라도 백성들이 사사로이 채취하는 것을 금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라도뿐만 아니라 여러 도의 바닷가 고을에서 바치는 인복 원전복으로 물건을 만들 만한 것은 깊고 먼 절도에서 채취해야 하므로 만약 음하게 금하면 채취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이 뒤로는 대복을 채취할 때에도 각도 관찰사로 하여금 배가 경유하는 각포의 만호를 수호인으로 정하여 거느리고 가서 채취하게 하고 해산물을 사사로이 채취하는 것을 엄검하여 만일 법을 무릅쓰고 몰래 들어가는 자가 있으면 소재한 수량과 경유하는 각포의 만호를 아울러 논제하여 파출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8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받은 전교의 일본 국왕 사신이 구하는 삼각산도는 도화서로 하여금 만들어서 상의원에서 장식하여 하사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상의원은 임금의 의복과 궁중에서 쓰이는 일용품 및 보물을 공급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성종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선장전에 나아가 올영합 중추 유 어린개 등 22인을 인견하고 하교하기를 요즘 듣건대 올즉합이 너희들을 침략한다고 하니 내가 심히 걱정한다 하니 유 어린개가 대답하기를 진실로 상교와 같습니다. 처자를 보호하지 못할까 항상 두렵습니다 하였다. 유나의 술잔을 올리기를 명하니 유 어린개가 말하기를 이제 보복하여 치욕을 씻고자 합니다 하니 함으로 임금이 말하기를 삼가서 그와 같이 하지 말고 농사에 힘써서 생업을 편안하게 하라. 만약 너희가 복수하면 저들이 또 원수를 갚을 것이니 장차 어느 때 편안할 것이냐 하니 유 어린가가 말하기를 본토에 돌아가서 마땅히 추장과 더불어 상의하겠습니다 하였다. 명하에 물건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성종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9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하사하기를 요즘 보건대 도내 전민의 송사를 수령이 혹은 수십 년에 이르도록 판결하지 아니하여 상언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경으로 하여금 엄현하는 수령을 추액하고 대전에 의하여 날짜를 한정하여 결절하여서 개달하게 하였는데 경이 하나도 군문하여 개달하지 아니하면 무슨 까닭인가? 경이 마음을 다하여 검획하지 아니하면 소민의 억울함을 어느 때에 펴겠는가? 이 뜻을 살펴서 모든 송사를 독촉하여 속히 판결하도록 하라 하였다. 엄연은 소송을 지연시킵니다. 성종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9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충훈부에서 아뢰기를 임행하는 난신 이유의 아들인데 이제 이미 나이가 장성하였으므로 그 생명을 보전하는 것도 족하니 청컨대 먼 지방에 귀양 보내어 출입은 막으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선왕께서 이미 청주에 안치하였는데 다시 멀리 귀양 보낼 수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29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3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30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30일 신사 세 번째 기사 교서를 내려 구주의 재성 올즉합들에게 유시하기를 천지가 만물을 내는 마음은 바로 만물이 생성하는 것을 각각 이루어주고자 하는 것인데 내가 이미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니 멀고 가까움이 없이 일체로 보고 같이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 구주의 재종 올즉합은 골간 올량합 알타리와 더불어 대대로 원수가 되어 한쪽이 가면 다른 쪽이 와서 거의 편안할 해가 없으니 피차의 부인과 늙은이와 어린이들의 비참한 해독을 입는 것을 내가 참지 못하겠다. 하물며 또 근일에 여러 번 온성을 침략하면서 비록 말로는 도골, 남룰, 거절 등
올즉합의 소위이고 그 나머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나 내가 어찌 너희 실정을 알지 못하겠는가? 여러 성이 섞여 살아서 혼인을 맺고 곳곳에 무리로 모여 있으니 도골 남룰 거절뿐이라고 이럴 수는 없다. 그지는 우리 온성과 거리가 수일길이니 비록 험하고 멀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올수 있는데 우리가 어찌 가지 못하겠느냐? 이제 골간 올량함 알타리가 내좌의 청하기를 향도가 되어 너희 소굴을 소탕하겠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매우 간절하다. 우리가 만약 수만의 군사를 내어 너희 원수인 골간들을 선구로 삼으면 너희가 하늘에 오르고 땅 속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인데 어떻게 죄를 면하겠느냐? 이 때를 당하면 후회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전에 무인년과 기묘년 사이에 올량압 등이 너희 구주 사람을 초략하였으므로 우리 선왕께서 유리하고 거처를 잃을 것을 민망하게 여겨서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수회하나에 너희에게 다시 원수로서 초략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너희가 그래도 마음을 굳히지 아니하여 이렇게 하는 도다. 너희가 비록 우리 온성을 침략하지만은 너희의 무지함을 가엾게 여겨 더불어 저를 개교하지 아니하고 예전처럼 대접하였고 이제 올량압 등이 아무리 간청할지라도 내가 어찌 가볍게 거사하겠느냐? 장차 너희의 하는 바를 볼 것이니 너희는 마땅히 본함을 억제하고 욕심을 막아서 원망과 원수를 풀고 각기 약탈한 것을 돌려주며 서로 화해하여 생업에 편의하여 나의 차별없이 사랑하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30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영암북도 절도사 의유소에게 유시하기를 저 사람들을 여러 진에 무역하지 못하도록 한 건방이 엄밀하나 저들 가운데 내조하는 자가 말하기를 이제 올적합 등이 무역으로 인하여 온성 경원에 오는 자가 연달아 끊이지 아니하여서 여러 진의 허실을 알고 틈을 타서 도둑질하며 또 우리 종족과 불황을 엿보아 죽이고 약탈을 함부로 하는데 우리가 보복하려고 하면 또 먼저 알아차리고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 하니 이로써 보면 건방이 반드시 해이함에 이르러 마술뿐만 아니라 철물이 밖으로 나가 또한 사정도 누설되어 매우 해가 있다. 더구나 구주의 올리자캅 등이 여러 번 온성에서 도둑질하는 것은 건경의 야인의 예와는 다르고 또 우리 건경 사람도 침략을 하는 이것이 또한 우리의 울타리를 걷고 우리에게 미쳐 오고자 하는 것이므로 미리 방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올적합 등의 공사 무역을 언금하기를 거듭 밝히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30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30일 신사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9권 성종 5년 11월 30일 신사 일곱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49, 50권 성종 5년 12월 1일 임오 첫 번째 기사 친히 종묘 납향에 향과 축문을 전하다. 납향은 납일에 그한해 동안 지은 농사 형편과 그 밖의 일을 여러 신에게 고하는 제사이다. 성종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1일 임오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1일 임오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특별히 종사교를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치고 비전주 화성포 오도 우구수 원승과 오도 명주 원번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종정국의 글에 이르기를 삼가 태후의 동지가 만복하시기를 빕니다. 오도라는 것은 곧 우수구의 족친들이 모여 다스리는 곳인데 그 가운데 명주는 직접 우구수와 더불어 부상전하의 명을 다 같이 받들면서 명도라는 한 섬을 체지로 삼아 감히 우구수의 지위에는 속해 있지 아니합니다. 비록 그렇기는 하나 오도 가운데 표류해 오는 물건이 있으면 서로 반을 나누어서 그 이득을 취하는데 그렇게 해오는 것이 오래입니다. 이번에 이 승도들도 역시 그러합니다. 명주가 그전부터 아무리 귀국과의 통호를 해마다 구하여도 귀국에서 허락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로써 원한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승도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장사꾼에게 팔아넘기거나 혹은 노예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우구수가 귀국에서 듣고 아실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 번 달래고 개유하였으나 귀국으로 보내려고 하지 않고 장래에 이러한 뜻을 신에게 알렸으므로 대략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대체로 5도의 위치 형편이 멀리 귀국과 상대해 있으면서 바다 모든 바다의 조수 출입이 폭주하는 곳이므로 귀국에서와 우리 주에서의 표류하는 물건은 반드시 적으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저 같은 반합을 입은 자들은 좋게 심히 애석해 할 것이 못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진 마음에는 오히려 참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비록 아무리 높은 귀공자라 하더라도 만일 배로 다니는 자의 예로서는 뜻하지 않은 실수를 가히 기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저 명주와 더불어 매년 척선의 수호를 통하여 부로의 대비가 되게 하시면 매우 다행이겠으며 신도 또한 더불어 저에게 은혜를 준 것이 되겠습니다. 또 우구수에게는 본래 보내는 사선 세 척이었는데 귀국의 명령으로 인한 그 중에 한 척을 정지시켰으므로 지금 언제나 세 척의 배를 보낼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한 척의 배를 더 해주신다면 그는 심히 은혜롭게 생각하여 더욱 충절을 다할 것이고 귀국에 있었어도 또한 무슨 손실이 있겠습니까? 이나의 사선을 보내기에 부흥해 주시기를 충심을 표하며 변변치 못한 진상으로 큰 칼, 이파를 올리니 굽어 영납해 주소서. 이만 예를 갖추지 못합니다 하였다. 원성의 글에 이르기를 이제 성상께서는 인자하심이 안으로 넘치시고 덕화가 외방에까지 미치시어 요순의 고풍을 남기시니 이에 따라 해외의 여러 고을이 동호를 원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특히 신은 해마다 숙배하며 사선을 보내주시오. 외람되게도 성은을 입은 것이 크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계사년 2월 중순에 귀국의 승도 39명이 표류하여 저희 섬의 옥포에 이르렀습니다. 신의 친족은 번영한 족속이므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 섬에 표류한 것은 그 친족들에게 분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신의 친족인 명주에게 분배해 준 자들을 지난해 박다상인의 요청에 따라 이를 넘겨주어 귀국에 건너 보내도록 하고 그때 대마주 태수에게 고하기를 신에게 분배된 승도들을 사선으로 마땅히 진상하여야 할 것이오나 지난 겨울은 풍파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체류하게 되었는데 지난해 아래 말씀에 의하여 사선으로 승도 20명을 건네 보내드리겠고 그 밖의 자들은 명주로부터 사선으로 올려 보내드릴 것입니다. 고 하였습니다. 명주가 지난해 박다의 상인에게 승도들을 넘겨준 것은 적어도 속없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까닭은 명주가 선년에 사선을 보내 동호의 뜻을 아무리 구하여도 포위 집사가 이를 되돌려 보내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 승도들이 직접 아뢰 수도 없었으니 감히 무리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신이 교훈을 가하고 사선을 갖추어 승도 5명을 진상하여서 여러 해의 원한을 받들어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저 명주가 해마다 사선으로 통호될 것이 제대로 용납된다면 신과 한 가지로 귀국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오로지 말씀드릴 것은 신의 선척의 수요에 대한 일입니다. 경인년까지는 세척의 배로 통호를 했었는데 근래 대마도 태수가 귀국의 존명이라 해한 척의 배를 되돌려 보내어 이제는 다만 두 척의 배로서 통신하고 있사오니 이것이 귀국의 존명입니까? 또는 태수가 이를 되돌려 보낸 것입니까? 속내가 똑똑지 못하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년의 정략에 의해 매년 세 척의 배로서 등용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떠한 다행이 이보다 더 하겠습니까? 또 말씀드리는 것은 저 승도들 두어 무리를 진언하는데 대마도 태수의 빙조를 입고자 하는 것은 신에게 은혜를 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칼 이진을 진상하고 황공하여 더 베풀지 못합니다. 하였다. 원번의 글에 이르기를 제가 선년에 숙배하기 위하여 사선을 보내었으나 포위 집사에게 그대로 되돌려 보냄만 당하고 영겁허 아무리 음문을 통하려고 하였어도 바다가 가로누이고 땅이 다름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귀국의 승도가 지난해 계사년 2월 중순에 표류하여 저희 섬 옥포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저희 소유로 분배된 승도가 19명이었는데 한 명은 지난해에 죽어 숨을 마쳤으니 슬프고 마음 아픕니다. 그 남은 것이 18명인데 그 중에 13명은
각각의 상인이 달라는 요구에 따라 넘겨주고 또 나머지 5명을 지금 삼가 사선으로 직접 건네 보내려 합니다. 실상은 18명 모두 다 사선으로 마땅히 지내야 할 것이나 그때로서는 선년에 비록 귀국에 통호하려 하였지만 허디 포로부터 사선을 되돌려 보냄을 받아 속으로 부끄럽고 수줍음을 안고 가슴 속의 마음을 피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써 직접 헌상하지 못한 것이며 감히 귀국을 위하여 번뇌를 짓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속뜻을 대마 태수에게 가서 고하고 꼭 귀국에 아뢰일 수 있느냐고 말하였더니 그렇다고 함으로 지금 사선으로 승도 5명을 진상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해마다 숙배하기 위하여 사선을 보내는 것을 용납해 주신다면 어떠한 다행이 이보다 더 하겠습니까? 우러러 바라는 바는 이 사자의 편에 도서를 하사해 주실 일이니 해마다 사선으로 통신하여 충성을 다할 것에 증거가 되고 대마태수가 일부러 권장하고 찬성함이 있었음을 자세히 알아보게 하기 위하였사옵니다. 연변찮게 큰칼이 팔을 진상합니다. 보증하시기를 비옵고 길게 아뢰지 못합니다. 하였다. 처음에 중성축이 전라도 임피현 수심사에 살았는데 개해년에 같이 사는 중 38명과 더불어 판매하는 일로 이내 바다를 건너 제주로 가려고 하다가 바람을 만나 표류되어 일본국 오도의 옥호에 이르렀 던 것인데 도중 원승이 관하의 민가와 승사에 나누어 거처하게 하였는데 한 사람 병들어 죽고 또 13명은 박다의 가도에 전송시켰어 오직 성축 25명만 남아 있었다. 종경국이 이 사실을 듣고 원승에게 반야경 600권을 주고 돌려보내기를 청하니 원승이 이를 허락하고 사람을 보내어 대마도에 압송시켰다. 그리하여 종경국이 이들을 대관하여 연위하고 사람을 보내어 원승이 보낸 사람과 함께 호송에 돌려보낸 것이다. 태후는 일본에서는 황족에 대한 경의의 태를 접두사로 쓰미 예사였다. 동지는 기거와 같은 뜻이다. 체지는 식읍과 같은 뜻이다. 반합은 다 떨어진 헌장삼이다. 성주시록 50권 성종 5년 12월 1일 경호 이모 네 번째 기사 화려한 올적합의 지위 창가 등 구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주시록 50권 성종 5년 12월 1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주서를 보내 형 옥을 살피고 이에 옥수들에게 술과 고기를 하사하였다. 성주시록 50권 성종 5년 12월 1일 이모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록 50권 성종 5년 12월 1일 이모 일곱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록 50권 성종 5년 12월 2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주시록 50권 성종 5년 12월 2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한 명회가 아뢰기를 성균관은 풍화의 근원이요 인재의 연수인데 지금 장사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배우는 이들이 불편해합니다. 청컨대 문무루의 예에 의하여 모든 경사는 인출함에 따라 이를 소장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부군현의 학교가 엉성하며 곧 교수하는 자가 훈회를 일삼지 않고 곡자스럽게 세월만 보내며 수령 또한 여사로 보아 횡사에 이르러서도 또한 수줍하지 아니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는 향교의 건물과 서책을 아울러 해유에 기록하도록 하고 또 학교의 영을 거듭 밝혀서 문풍을 떨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이를 받아들였다. 한 명예가 또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모든 진의 성을 쌓을 것을 청하였습니다. 국가가 승평한 지 오래되었으니 모름지기 이러한 때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병고가 있고서야 이를 쌓으려고 한다면 늦을 것이니 청컨대 대신을 보내어 기한을 정하여 쌓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비록 대신을 보내지 않더라도 감사로 하여금 기한을 정하여 쌓게 하면 그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연수는 목과 숲을 말한다. 곧 물고기와 짐승이 모여들듯이 사물들이 모이는 곳을 이릅니다. 횡사는 학교 건물이다. 해유는 관원들이 전직할 때 재직 중의 회계 물품 출납에 대한 책임을 해제받던 일이다. 인수인계가 끝나고 호조나 병조에 보고하여 이상이 없으면 이조에 통지하여 해유 문자를 발급받았다. 성전시로 50권 성종 5년 12월 2일 개미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안변의 죄수인 중 홍수가 지릉을 불태운 죄는 유리
명지처사에 해당되며 연좌도 또한 율에 의하여 처치하수수한 임금이 그대로 따르되 연좌는 제외하도록 명하였다. 지령은 익조의 능을 말한다. 성종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2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2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3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서를 보았다. 대사 이서장이 아뢰기를 민예달이 그의 형 민충달이 조모의 전면을 독차지한 것을 분하게 여기어 함해하고자 꾀하여 문건을 만들기까지 하고 말하기를 조모가 노비와 가재를 한 명에게 증류하였다 하여 그 형을 한 명이한테 고소를 당하게 하고 자기가 증인으로 쓰게 되었으니 도리의 어그러짐이 심합니다. 이는 민충달이 평일에도 역시 아우에게 우애롭지 못했던 것인가 합니다. 형제 사이 어찌 이같이 의리에 어긋난 일이 있겠습니까? 이리 강상에 관계되니 그 죄를 밝혀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민충달 형제 사이의 송사는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니 마땅히 고신을 해서 실정을 알아내야 할 것이나 다만 이 사람은 의친이니 다른 사람의 예는 아니다 하였다. 이 서장이 다시 국문하기를 청하는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마땅히 상냥하겠다 하였다. 신숙주가 아뢰기를 근래에 일본국에서 보내온 도서를 지금 온 외사에게 보냈더니 정구 등이 말하기를 이 도서는 우리나라의 문서가 아닙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이 과연 옳을 것이니 청컨대 이 뜻으로서 전산전과 대내전, 경극전, 세천전 등 여러 곳에 통용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바로 일본 국왕에게 고유할 것인가? 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다만 여러 전의 주외에게만 유시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옳다 하였다. 전미는 논밭과 노비이고 함해는 남을 재해에 빠지게 합니다. 의친은 팔이의 하나이다. 곧 임금의 단문 이상친, 왕대비 대왕대비의 심하 이상친, 왕비의 소공 이상친, 세자빈의 대공 이상친을 말한다. 범죄자를 처벌할 때 형의 감면을 하였다. 성종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3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제하기를 난신 김처이와 연좌되어 제수에 정속된 김철애를 양이하게 하라 하였다. 양이는 멀리 귀양 보냈던 죄인을 강등하여 가까운 데로 옮겨줍니다. 성종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3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3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50권 성종 5년 10일 4일 을요 첫 번째 기사 호저히 전제하기를 곡, 두, 승의 체계와 척, 촌을 이미 상정하였는데 경외관이 즉시 준용하지 아니하여 대소의 차이를 이루었으니 상정한 대로 만들어서 인을 찍고 아로 쇠자를 만들어 모두 도의 모든 도의 계수관에게 나누어 보내게 하라 하였다. 계수관은 서울에서 각도에 이르는 본가도의 연변이나 도계에 있는 큰 고리다. 대개 한 도에 네다섯 개 정도가 있었으며 도, 군, 현을 연결시켜주는 구실을 하였다. 성종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5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종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6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서를 보았다. 장령 이숙문이 아뢰기를 민예달 형제의 불화는 분교에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지난번에 대사한 이 서장이 사유를 갖추어 아뢰었는데 성상께서 하교로 상냥하시겠다고 하시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직껏 하명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만약에 노비를 아울러 추문하면 시비의 사이에 반드시 형장을 사용할 것이니 만약 형제 불화의 죄만을 국문하게 하라 하였다. 좌의정 한명예가 아뢰기를 민예나라의 조모 최씨는 신에게 오촌 숙모입니다. 어떤 사람이 민예나라의 집에 투서하였는데 그 위에 쓰기를 춘천댁이라 하였으니 최윤이 전에 춘천 부사였기 때문입니다. 민예나라의 최윤의 집에 가지고 가서 열어보니 최씨가 면포 미화상에게 주고 할아버지를 입선시키고 노비와 가재를 신에게 준다는 문건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이 이것을 장례원에 바쳤습니다. 이것은 민예달만이 신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그의 아우 민성달과 민경달 및 최윤, 최헌, 최음이 모두 다 말한 것입니다. 지금 민예달만이 혼자서 그 죄를 뒤집어 쓰는데 실은 그 형을 모해한 것이 아닙니다. 민예달이 비록 신에게 먼 족척
이지만 신이 무슨 마음으로 족치니 형을 받는 것을 참아보면서 감히 노비를 다투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노비로서 축구하는 것이 아니다. 민의 딸이 민충달의 아들이 악질이 있다고 김경장에게 무언을 하여서 혼구를 할수 없게 하였다. 이는 진실로 형제의 불화이니 구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대사관 전괄이 아뢰기라. 인심을 맑게 하고 풍속을 바르게 하는 것이 큰 것입니다. 청컨대 민예달의 죄를 밝혀 바로소서 하였다. 성조실록 59권 성종 5년 12월 6일 정해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9권 성종 5년 12월 6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승문원 교감 이간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6일 정해 네 번째 기사 형제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용인의 죄수 백정 조춘동이 물고 된 석을동과 금은동 승동 은동 말동 조우 우질 동금 손형 등과 더불어 말과 잔물을 빼앗는 죄는 유리 잔부대시에 해당되며 차자는 수교에 의하여 소재관의 노비로 영속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6일 정해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6일 정해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6일 정해 일곱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7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7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7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진국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7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이형헌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듣건대 동양정 이선은 다만 구사만을 거두라고 명하셨다고 합니다.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니 선은 종친으로서 거골장 김상과 교결하여 그종 난동으로 하여금 자기 집에서 소를 잡도록 허락했다가 본부의 관리에게 잡히게 되었는데도 스스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우와 더불어 구사를 거느리고 때를 지어 겁탈하고 강망하며 부도하게 하였으니 죄를 범한 것이 지극히 중합니다. 이런데도 다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악을 징계하겠습니까? 대저 거골장이라는 것은 자는 모두가 다 대개의 원장이나 문단속이 엄하고 견고한 것을 빌어서 도살을 하는데 그것은 검난하는 관리에게 발각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종친의 집은 문호가 깊고 은은하여 검난하는 이졸들이 더욱이 이를 수가 없어서 무리한 사람과 교결하여 도살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발각되었는데도 또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종친을 장차 징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삼가 대전을 상고해보건대 소나 말을 제설한 자로 초범인 자는 장 100대에 두 3년이며 그 전림과 관령 이정으로 실정을 알고도 고하지 아니하는 듯 아울러 제서 유의율로서 논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수교 안에는 거골장으로 소나 말을 제설한 자는 양천을 막론하고 전가를 노방의 각 관청이나 가격에 정략시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지금 이서의 간호 난동은 김상과 더불어 동아리가 되어 소를 도살했기 때문에 이미 영리로 붙였는데 이서는 집주인이 되어가지고 그 소를 제설하는데 정을 알고서도 집을 빌려주었으니 그것은 범금입니다. 그리고 동아리가 되어 겁탈하였으니 그 죄가 어찌 구사를 거두는데 그칠 뿐이겠습니까? 세종 때에 수도정 이덕생이 소를 잡는 일이 발각되어 직첩을 다 거두고 원방에 부처하였으니 비록 대전이나 수교의 법과 같이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청컨대 덕생의 예의에 따라 죄를 추계하소서하니 임금이 전지하기를 이세의 죄는 이덕생의 예가 아니니 말하지 말라 하였다. 거탈은 억지로 점거하여 빼앗습니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7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7일 무자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장령 이경동과 정은 복승정이
봉양정 이서의 주의를 논청함으로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종친의 범법도 마땅히 죄를 주어 이를 징계해야 합니다. 지금 만약 구사만을 거두면 그가 이미 징계되지 아니하여 다른 종친이 또다시 기탄하지 아니하고 뒤에 반드시 큰 법을 함부로 범할 것이니 죄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주면 은혜를 상하게 되므로 종친이 범한 바는 반드시 율에 의하여 과단해서 징계를 보이소서 하고 영사 조숙문이 아뢰기를 봉양정은 이미 궁법을 범하고 또 법사를 경멸하였으며 동아리를 이루어 겁탈하였으니 더욱이 죄를 주어야 옳겠습니다. 청컨대 모름지기 엄단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수도정은 집안의 상상 스스로 소를 잡았기 때문에 직첩을 거두고 원방에 부처한 것이다. 이것은 그 예가 아니니 그 예를 상고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성종실록 50권 성종 5년 12월 8일 기축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강목을 강하다가 상석 기염과 선조우랑 서표가 죄가 있어 자살한데 이르러 동지사 이승수가 아뢰기를 기염 등이 경혁에 속히 하기를 힘쓰다가 곧돌이 화를 얻었습니다. 대저법은 행함에 당하여 점차로 할 것이요 갑자기 고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정하면 길하고 대정하면 흉활이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못에 있는 물고기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상스럽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법이란 까다롭게 살피지 말 것이며 까다롭게 살피면 기맥이 반드시 삭막해집니다. 하니 임금이 이성소에게 이르기를 지금의 까다롭게 살핀다는 것은 어떤 일이냐? 하니 이성소가 대답하기를 요새 까다롭게 살피는 법이 있음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다만 법을 세우는 대계를 논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이 경동이 아랜 바 별감으로 하여금 금벌하게 하자는 일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국가에서는 관을 설치하고 직분을 나누어 각각 맡은 바가 있는데 사산의 건벌 같은 일은 형조와 한승부 공조 및 감역관이 있는데 하필 따로 한 사람을 나누어 보내어 살피게 할 것입니까? 언발로서 명분을 삼기를 좋아하면 실로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대저 법을 세우면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이 이르기를 이가 열에 차지 않으면 고치지 아니한다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들으니 사선의 소나무가 장차 다 베어져 없어지게 되었는데도 주장관과 감역관이 게을러서 교찰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명령을 한 것뿐이다. 과연 경의 말과 같이 관청을 설치하고 직분을 나누어 스스로 맡은 바가 되었는데 어찌 반드시 이같이 하겠는가? 하고 이어 우부승지 김영견에게 명하기를 금으로는 별감을 보내어 금벌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경혁은 고치고 바꾸는 것이고 소정은 작게 바로잡음이고 대정은 크게 바로잡음이다. 상막은 정신이 없음이고 언발은 숨은 것을 찾아냅니다.